지금 많은 분들께서 MG는 다 BG예요 그러시는데 기본적으로 BG라고 보시는 게 용어 자체로 틀리진 않아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.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가치중립 쪽으로 말씀드릴 건데 플랫폼의 경우를 볼게요. 작품의 반응이 좀 좋지 않아요. 만약에. 근데 MG를 계속 드려야 돼요. 그러면 회사가 마이너스 비용을 전부 관리해야 되죠. 이 만화는 돈을 좀 못 벌어들고 드리고 있지만 작가에게는 그 이상의 돈을 계속 줘야 되죠. 그러면 플랫폼이 존속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. 플랫폼들의 입장은 주로 이쪽이에요. 완결작을 완결했다 그러면 이제 유료 서비스를 걸어두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그 마이너스를 비벼서 없애겠다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누적 MG인 거예요. 반대로 작가들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작가들의 경우 누적 MG라는 거는 야 작가를 컨택하고 작품을 제작하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작품이 잘 될지 안 될지의 리스크를 너희는 하나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야. 작가가 다 지겠다는 거 아니냐 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누적 MG 그래 알겠어 이해하겠어. 솔직히 뭐 작품이 안 팔리는 거 나도 미안하지. 내가 그린 건데 잘 안 팔리니까 미안해. 미안한데 너희는 나한테 MG를 계속 줬어. 너희가 지금 나한테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계속 가다가 너네 망할 수도 있겠다는 거 이해하겠어.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작품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있어서 모든 리스크를 지금 너희가 하나도 안 지겠다는 거야?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그죠? MG 200 이렇게 아 요 부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질문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. MG 200이면 오늘 300만 원을 벌었어. 그러면 먼저 MG만큼 까서 작가를 주고 MG보다 초과로 벌었던 100에 대해서 5대 5로 나누는 거 아니냐. 그래서 50을 업체가 갖고 50을 작가에게 줘서 작가가 250 받는 거 아니냐. 요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진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MG라는 시스템이 나온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. 제가 알기로는. 기본적으로 순매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익 수여를 하는 겁니다.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가만히 보면 총 순매출 다 포함해서 총 얼마를 벌었냐? 500 벌었어, 400 벌었어, 300 벌었어. 총 번 걸 놓고 이거를 일단 5대5로 나눠. 200, 이건 150이죠? 5대5로 나누면? 이걸 가지고 MG를 넘겼냐 못 넘겼냐를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네.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MG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부분하고 실제 사실하고 다른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매체 입장에서는 야 작품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.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뭐 운 좋게 저 작품이 대박난 걸로 우리 먹고 살고 여러분들 작품 안 된 걸로 우리가 먹고 살리는 것만 하면 우리 망하잖아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작가 입장에서는 그래 이해는 하겠는데 반대로 그러면 작가들이 그 리스크를 다 가져가는 거니?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. 즉 작품의 반응이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에 그 위험을 회사가 다 가져가서도 안 되고 작가가 다 가져가서도 안 되는 게 핵심인데 현재 시스템에 있어서 분명히 아주 형평 있게 평등하게 양쪽이 가져가지는 못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. 그렇다면 누적 MG 시스템에 500이고 MG가 500이고 기존작이 완결라도 500을 못 채우면 차기 작품에서 떼가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차기작에서 떼가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작품은요 완결이 돼도요 유료를 걸려 있습니다. 그죠? 유료를 걸려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작가에게 MG를 계속 줄 필요는 없죠. 연재가 끝났으니까. 하지만 계속해서 독자들은 완결된 작품도 돈 내고 볼 수 있게 걸려 있잖아요. 그럼 그 작품은요 완결된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그 수익이 MG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다 차감할 때까지 수익 수여가 안 나는 거죠. 차기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. 무슨 말이냐면 작품별로 가는 겁니다. 작가별로 가는 게 아니에요. 이해 가셨습니까?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? 두미두미 작가님께서 제보하셨죠? 다만 가끔 가다가 MG가 다 까질 때까지는 그 작품이 종신계약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계약기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. 완결 후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요. 예전에는 연재처가 별로 없었을 때는요. 그 작품이 그 매체에 계속 걸려 있어야 그나마 자 누군가가 보니까 계약 연장을 그냥 연장하시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 요즘 어떨까요? 내가 A사라에서 연재를 했는데 연재 기간이 끝났어요.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같이 비독점으로 작품을 걸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생겼어요. 근데 사람들이 그쪽에도 많이 가. 그럼 어때요? 내가 지금 연재 끝나고 계약 기간도 끝났으면 그 작품을 빼와서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저기에 비독점으로 넣고 싶겠죠. 근데 만약에 지금 두미두미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회사라면 아 아직까지 작가님께 드렸던 MG만큼 유료 수익이 다 안 나와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이 될 것 같아요. 그래 버리면 내가 함부로 못 배우겠죠. 그런 것들은 계약에 묶이는 거죠.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보셔야 됩니다. MG가 다 안 까졌으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묶여 있는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.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. 예. MG가 뭔가요?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시면 미니멈 개런티라는 건데